실적이 완전 전국 꼴찌고 여기는 너무 외진 곳이라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망하겠죠. 어떻게 하면 조직원들의 능력을 더 잘 발휘시켜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승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올랐는데 막상 리더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는 건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앞으로 리더가 돼서 살고 싶은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단순하게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리더라면 올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암시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암시가 뭐죠? 다른 이로부터 다른 얘기로 옮겨진 생각. 그러니까 리더의 생각이 조직원들한테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으면 그 조직은 뻔한 겁니다. 망하겠죠. 이런 리더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80 치약 다 아시죠? 하나로 샴푸 이런 걸 만든 조선 회장님의 실화인데 회장님이 KT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좌천을 당해서 이제 광주 본부로 이제 내려가게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광주로 내려가 보니까 실적이 완전 전국 꼴찌고 인구 분포부터 모든 조건이 좋은 실적을 내기가 아주 열악하고 힘든 곳이었죠. 특히 목포는 그런 광주 안에서도 이제 꼴찌 지역이었는데 구매력이 크지 않았고 신규 가입이 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규 가입을 늘려보려고 조직원들한테 다그쳐봐도 소용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모티베이터이신 조선 회장님도 직원들한테 우리가 전국 실적 1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말해도 잘 전달될 리가 없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암시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 조선 회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타개하셨을까요? 직원들한테 조금만 잘한 부분이 있어도 무지하게 칭찬을 하셨대요. 보고가 올라오면 칭찬할 거리를 어떻게든 차단해서 까먹지 않으려고 메모해 둔 뒤에 꼭 그걸 이제 칭찬한 거죠. 칭찬을 받으니까 한 개 잘했던 직원이 두세 개 더 잘하게 되고 점점 더 이제 99개를 더 잘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더 중요한데 당시 광주 목포 지점에서 가면 직원들이 하는 소리가 여기는 너무 외진 곳이라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말을 듣고 목표 대리점 직원과 함께 목표에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갔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매장의 직원을 보내서 지금 매장에 들어가서 하루 평균 매출이 얼마 되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가격에 두 배를 줄 테니까 우리한테 그 매장을 넘겨라. 이런 식으로 설득하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그 실제로 그 자리에 대리점을 옮겼다고 합니다. 옮기고 나니까 실적은 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고 직원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된 거죠. 계속해서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니까 직원들은 매번 실적을 두 배 이상 높여가면서 결국 전국 1등까지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목표 직원들이 맨날 아무도 안 오는 매장에서 죽치고 앉아있으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성공 경험을 시켜주니까 사람들이 그제 알아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리더에 하면 된다 이런 암시가 제대로 먹히게 된 거죠. 중국의 한 비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위에 선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면 오히려 일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하 한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시킨다면 위에 선 사람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하급의 군주는 자기의 능력을 모두 사용하고 중급의 군주는 다른 사람의 힘을 모두 사용하고 상급의 군주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모두 사용합니다. 이 말의 요지가 뭘까요? 리더가 되었다면 조직원들의 잠재력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신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조직원들의 능력을 더 잘 발휘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라는 교훈인데 여러분도 제대로 된 리더가 되고 싶다면 무작정 다그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조직원이 잠재력을 더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조선 회장님이 어떻게 직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곱씹어 보십시오. 칭찬을 하고 성공 경험을 시켜주고 이런 과정을 실전으로 옮긴다면 여러분들도 리더로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암시도 비로소 올바르게 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멋진 리더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